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의 이론 또는 교리의 결과가 10장이고 11장부터는 그럼 그 교리를 근거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라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게 11장부터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은 이렇게 방대하게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내용들이 성도들의 머릿속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를 모르고 그냥 11장부터 살게 되면요, 어떤 삶이 나타나냐면 그냥 행위 구원론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 이 구약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딱 그 본문만을 가지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11장 이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거 봐라 이렇게 살았지 않냐,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행위 구원론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이 성경에 쓰여진 비율만 봐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교리를 체계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이 비율만 봐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 알아도 아는 것만큼 실천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일반 세속적인 관점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리를 체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되는 것이 그 다음에 이르릴 것이고 그 감동이 되면 그 교리적으로 나의 형태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저는 참 이제 이 오후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강의를 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강의하는 내용하고 지금 히브리서의 내용이 아주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제가 오후 예배 강의 설교가 교리 설교가 상당히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히브리서랑 비슷하게 나가니까 오전 예배랑 오후 예배를 거의 주제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가 지금 히브리서를 10장을 설교하지만 상당히 교리적인 게 속에 묻어있고 뼈대가 있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들은 언뜻 보면은 제가 성경을 그냥 쭉 해석하는 것 같은데 쭉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제 안경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개혁주의적 교리가 딱 내 안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경을 보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저의 설교를 다른 말로 교리적 설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교리적으로 설교하는 걸 전혀 못 느끼겠죠. 그게 바로 틀을 가지고 보는 것이에요. 성경을 볼 때 그냥 순진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아주 같이 중립적으로 성경을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건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달라지니까.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경 본문 자체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카톨릭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감리교도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칼빈주의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천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갖고 있느냐 이것보다는 어떤 해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럼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느냐는 같이 중립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의 해석 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요, 어떤 학생이든지 1등급이 되고 인류가 되고 이럴 사람들의 주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살아가는데 그냥 무대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있고 인생의 철학이 있고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그 돌이킴이 있는 아이들이 진짜 1등급의 사람이죠. 지금 기말고사 있으니까 기말고사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내년에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하고 기말고사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가 대학 가려야 대학 가고 이런 애들은 3등급 애들이에요. 그 애들이 비록 제일 좋은 인류대학을 가도 말이에요. 인생에 철학이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인류대 가면 뭐합니까? 그게 돈이나 좀 더 잘 벌지만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그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요? 머리가 좀 좋은 게 보편적인 사람 건강한 것과 차이가 뭐냐 말입니다.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 사람 머리가 좀 좋아요. 이 사람은 좀 더 잘생길 수 있고, 이 사람은 좀 더 돈이 많을 수 있고, 다 각자의 그 하나님 주신 은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공부 좀 잘해서 명문대 간다는 게 좋은 건 아니, 그게 뭐 큰 그 칭찬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칭찬 받을 만한 일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네 인생의 가치관과 철학이 있느냐, 네 인생관은 뭐냐, 너의 세계관이 뭐냐 할 때 똑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인류 학생 같냐 이 말이에요. 인류대를 가서 학생이 아니라 인류 학생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신앙관이 없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신앙 고백은요 내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내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내가 음침한 골짜기 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주관적인 고백이 신앙 고백이 아니고요. 신앙 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를 따라하는 게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이게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앙 고백을 나도 그 신앙 고백에 동의하겠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단지 나는 웨스트민 신앙 고백에 동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걸 다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신앙 고백에서 말하고 있는 틀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틀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을 인류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앉아서 내 신앙의 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 받은 은혜에 만족하는 것은요, 3등급 신자밖에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1등급 학생들이 인생의 가치관과 자기 자아실현에 대한 그런 특별한 이론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도 자기들이 믿는 바 신앙 고백의 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의 틀은 여러분의 주관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미 객관화되어 있는 그 신앙 고백을 여러분 거화시키는 게 신앙 고백인 것을 믿으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요. 별로 돈도 안 드는데 왜 그렇게 아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 신앙 고백서가 여러분께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녹아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성경 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이렇게 나가봐야 그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번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외적인 것에 이미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그것에 나를 맞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모든 교리의 종합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를 써진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히브리서는 AD 60년대 후반에 쓰여졌다고들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60년대 후반이면은 AD 64년에 네로의 핍박이 시작됐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옛날에 기억하기 쉽게 1964년생은 아 내가 태어나기 1900년 전에 네로가 핍박을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다 그랬죠. AD 64년에 네로의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하고 로마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하는 아주 양측 강력한 곳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것도 아니고 독립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요, 그 당시에는 유대 종교에 여러 가지 지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지파를 예수를 따르는 지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대교 안에 한 지파 정도 생각하는 것이죠. 뭐랑 똑같냐 그러면 로마 카톨릭 안에는 여러 지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란체스코 지파가 있을 것이고요, 도미니크 지파가 있을 것이고 또 어거스틴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프란체스코 지파나 도미니칸 지파는 아주 행위 구원론적이고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어거스틴 지파는 은혜 구원론이에요. 우린 로마 카톨릭 안에는 은혜 구원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어거스틴 지파는 은혜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전혀 행위 구원과 은혜 구원은 같이 겸하여서 같이 나갈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에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조직 안에는 그렇게 섞여 있고 그렇게 지파별로 있어도 서로를 관여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또는 예수의 지파가 따로 있고요. 이렇게 지파가 따로 있는데 서로는 라이벌 경쟁, 라이벌이에요. 서로 돕지도 않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안에 있듯이 이 유다 지파에서도 여러 가지 지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교 중에 한 독특한 지파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으며 심지어 로마인들한테까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내가 예수를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너희들이 절대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독특하게 구약과 신약을 자꾸 비교해 주면서 구약의 열등함과 신약의 우월함을 비교 있게 분석해 주는 게 히브리서의 주특징이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놀라운 두 가지를 제시해 주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런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주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또 하나 히브리서가 주는 우리에게 대단한 것은 하나는 뭐냐면 구약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해석법을 히브리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그냥 구약 자체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구약을 보라. 이렇게 히브리서가 구약 해석법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7장에서는 무엇을 비교하냐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이 참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7장입니다. 그래서 왜 참된 제사장이냐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에서도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이 나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자세히 생각해봐라. 아론은 누구의 자손이니? 레위의 자손이고 레위는 누구의 자손이니? 시작. 야곱의 자손이고 야곱은 누구의 자손이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십일조를 바쳤니?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쳐주고 우리 주님은 아론의 지파를 따라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나온 게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보다 더 뛰어나고 야곱 지파보다 더 뛰어난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드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구약의 모든 제사장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증명한 게 7장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8장의 말씀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모세보다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복음은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8장에서는 모세의 율법과 새 율법을 비교해 주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세보다 뛰어나다라고 했고요. 9장 말씀은 짐승의 피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에요. 그게 7장, 8장, 9장에서 계속 비교 분석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 그러면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 제도, 구약의 피 흘림 이게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3절 말씀 시작. 그렇죠.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 이런 것들의 주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를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생각나게.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말씀 하나하나가 뭡니까? 전체 성경을 해석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해석이. 오늘 그것도 오후 예배 해야 되는데 또 할 수밖에 없네요. 그 마틴 루터 시대에
마틴 루터 시대에 에라스무스라는 유명한 인문학자가 있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고 루터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지키지 않으면 혼내는 그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한테 미적분 풀어라. 너 이 미적분 못 풀면 아빠가 돌아와서 너 다리 몽둥이로 확 부러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저녁에 와서 아이가 미적분 하나도 못 풀고 있으면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아이를 그냥 뭐 그냥 거의 반 죽도록 펴놓으면 그 아빠는 선한 아빠입니까? 불량한 아빠입니까? 아니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라고 시켜놓고 못하면 책망하는 그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시냐? 라고 에라스무스가 이야기한 거예요. 에라스무스가.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그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골말로 대자. 그 말이 맞네. 왜 가능하지도 못한 것을 왜 하라 그러고 못하면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리고 두들겨 패시지? 아, 그 하나님은 불량한 하나님이네?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루터를 따라다가 에라스무스를 옳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루터의 귀에 들어왔을 때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게 큰 문제를 야기시킬 줄은 몰랐지만 루터는 정확하게 이것이야말로 루터가 180도로 반대하는 내용인 걸 금방 알아요. 전문가는 아니까. 그러면서 루터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구약의 제사는 구약의 율법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라스무스가 누굽니까? 에라스무스는요, 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사람이 에라스무스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편찬한 사람이 에라스무스고요. 에라스무스는 신약을 다 통째로 암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심지어 신약 성경을 다 암송해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본적인 선입견이 딱 있으면요. 그게 못 발견되는 거예요. 안 발견됩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마음속에는 이 성도들이 열심히 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데 그렇지 않은 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네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너에게 분명히 그 능력을 주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보니까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걸 깨닫게 되게 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 은혜를 바라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제 설교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이 오해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저와 같지 않기 때문에 오해인데요. 제 설교를 들으면 그런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말랍니까? 이렇게 대번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도 하면 안 되겠네요. 하나를 할 필요가 없네요. 헌신할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고 헌금할 필요도 없겠네요.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하여 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합니다라고 고백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죽도록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배부른 자에게는 음식이 필요 없고 목마르지 않은 자에게는 물이 필요 없듯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갈망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은혜고 뭐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단지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문제냐?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플러스를 받겠다. 또는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아내겠다.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자들은 그에게 바로 행위 구원론자입니다. 그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 그 다음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는 자에게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장을 통해서 10장을 통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 이처럼 명백하게 말하는 책, 그리스도가 자기의 죽음으로 드린 유일한 참 제사의 미덕과 존귀함을 이처럼 높이 찬양하는 책, 의식들의 용도뿐만 아니라 그것의 폐지에 대해 이렇게 풍부하게 다루는 책, 한마디로 말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을 이렇게 완전하게 설명하는 책은 없다라고 히브리서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히브리서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히브리서가 없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걸 잃어버릴 만큼 중요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대제사장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에 있는 구원의 확신 교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확신 교리, 이게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제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했죠. 이 11절 말씀에 두 가지를 통해서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 옛날 제사장들은요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 매일매일 드려야 되느냐? 그 제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 제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매일매일 상처 연고를 바릅니까? 아직 상처가 낫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상처가 다 나서버리면 연고를 더 이상 바르지 않듯이 그들이 매일매일 드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통하여 속죄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제사가 완벽하게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매일매일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에 반해서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영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우리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후반부에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서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주님은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앉아있다. 그럼 앉아있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완료했다 이런 뜻이에요. 완료했다. 제사장은 서서 진행형이지만 우리 주님은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께서 두 가지를 시제를 좀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제를 좀 봐야 되는데 12절은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우편에 앉으시고, 이 제사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과거형은 과거에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이 세상에서의 고난, 이 세상에서의 십자가형, 이 세상에서의 부활, 이 세상에서의 승천, 그리고 하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이것들은 과거에 끝난 사건입니다. 이것들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에요.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왜? 과거니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것은 헬라어 원문의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예요. 그럼 과거 완료는 뭐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과거 완료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정대훈 목사가 2012년에 삼성제일교회 담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담임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 완료라 그럽니다. 과거에 담임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그래서 어느 곳이 다쳐가지고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과거에 그 일을 다쳤는데 지금도 불구로 있다. 이게 과거 완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시제나 단어 자체를 쓸 때는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과거의 일이 우리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사상들은 그러지 않아요. 오직 과거의 일이 우리 현재를 지배하는 것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다. 할렐루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2000년 전에 이미 과거에 완성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제가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원은 두 가지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객관적인 구원이 있고 두 번째는 주관적인 구원이 있어요. 객관적인 구원과 주관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참된 구원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참된 구원입니다. 그럼 객관적인 구원은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 그게 객관적이잖아요. 누가 봐도 변하지 않고 누가 봐도 동일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를 용서함 받기를 원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게 객관적인 것이잖아요. 또 다시 말해 이 객관적인 구원을 다른 말로 칭의라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칭의는 만세 전부터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만세 전에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 칭해주시는 그 일들은 여러분이 그 교회에 나올 때마다 배우는 객관적인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객관적인 구원. 그럼 이 객관적인 구원은 특징이 뭐냐? 내 마음속과 내 양심과 내 인격에 객관적인 구원은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이 그런 거구나. 아, 구원은 내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이뤄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구나. 그게 객관적인 구원이에요. 그럼 주관적인 구원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과거에 이루어진 일, 과거에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객관적인 구원이고 그게 칭이고 그 칭의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칭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8.15 특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15 특사면은 이제 8월 15일 날 되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이나 뭐 대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에 따라서 누구누구를 해방시켜줘요. 감옥에서 나가라고 석방을 시켜줍니다. 그때 선포되는 것은 8월 15일 한 보름 전이나 일주일 전에 이번에 너 특사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기 이미 전에 법무부에서는 누구누구 나갈 것을 도장을 찍었을 것입니다. 그때 법무부 장관이 뚝 떠오른 사람을 발표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전에 그 서류를 모아서 누가 특사가 될 것인 것을 이미 전에 법무부에서 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놨을 거예요. 바로 그때 도장을 찍을 때 감옥에 있는 그 죄수는 마음속에 쿵텅쿵텅 거리면서 감동과 감화와 기쁨이 넘칠까요? 넘치지 않을까요? 넘치지 않죠. 아니 법무부에서 도장 찍었는데 왜 내 마음이 도장 찍을 때마다 쿵쿵거리겠습니까? 법무부에서 도장을 찍어는 것은 서류에 찍어는 것이고 감옥에 있는 나는 감옥에 있는 나입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5월달이든지 6월달이든지 그런 도장을 찍었어도 이 사람은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객관적인 구원, 칭의,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것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감화 감동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법정적 용어, 칭의. 신학교 가면 칭의를 법정적인 용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법정적인 용어, 칭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쉽게 말해야 됩니다. 칭의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실제화되지 않는다 칭의는. 그럼 그게 바로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현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는 뭐냐면 그때 일어난 사건이 지금도 나에게 동일하게 연장된다. 이것이 바로 13절 말씀이라 그랬죠. 14절 말씀. 그렇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냐. 이건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돌아가신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나에게도 흘러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한 제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즉 구원받기로 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뭐냐?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예요. 즉 구원을 객관적인 시각과 주관적인 시각으로 보라 그랬죠. 그러므로 구원은 객관적으로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객관적인 거. 그것은 구원의 한 축입니다. 그럼 구원의 또 다른 축은 무엇입니까? 그때 돌아가신 능력이 지금까지 나에게도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을 계속적으로 무엇처럼 만드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무하게 온전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온전케. 그래서 2000년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지금 현재 그 영향력이 나에게 역사하시사 나를 감화 감동시키사 나를 온전케 하는 곳으로 끌고 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그러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그 이루신 공로와 그리고 그 공로를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관적인 구원이에요. 그게 성화고 그게 주관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 구원은 객관적인 구원과 주관적인 구원 두 개가 합치되지 않냐는 둘 중에 하나 있는 그런 짝다리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 다니면서 주님이 나를 돌아가신 걸 믿고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 말 하들들 마십시오. 언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과거 완료 시제형으로 여러분께서 성령이 그 과거에 이루신 그 공로를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을 갖다 넣어주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처럼 완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때 그냥 혼자 앉아서 마인드 컨트롤 하지 마시고요. 나 구원 받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하신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렇게 다른 사람 뒤에서 숙덕거리기 좋아하고 욕하기 좋아하고 빈정거리고 다른 사람이 기분이야 어떻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합니다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시간 지나고 그래 내 자신을 내가 죽이자 내가 뭐 잘난 게 있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노라. 인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격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세상 친구들하고 비 오는 날 어제 비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제 왔나요? 비 많이 올 때 이런 비 많이 올 때는 빈대떡에다 막걸리나 한 잔 쭉쭉 빨아먹을 때는 얼마나 좋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나 혐오스럽고 아우 그냥 아우 내가 그냥 돼지맛 같은 데서 있었구나. 과거에는 비 줄줄 내린 날 막걸리 김치전에다 그냥 파전에다 막걸리 그냥
너무 좋지. 이 더운 날 집에 들어가서 온도가 낮은 맥주 한 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죠? 항상 맥주 한 잔 하면 각주를 달아요. 맥주는 술도 아니요 이러면서. 맥주 술 아닌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실습해 보십시오. 매일 드셔보십시오. 매일 맥주를 하루에 한 병씩 드셔보십시오. 5년 후에 여러분 알코올 중독 걸릴 거예요. 그게 술인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허락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매일 맥주 먹어봐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이 적게 걸리고 외국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이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을 먹을 때 포금합니다. 포금. 근데 외국인들은 조금씩 마셔요. 매일매일. 알코올 중독은 포금해서 별로 일어나지 않고 매일 꾸준한 마음으로 먹어야 알코올 중독이 걸리는 겁니다. 포금할 때는 위와 간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나 알코올 중독은 꾸준히 마시면 알코올 중독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누가 맥주를 술이 아니라 그랬죠? 맥주는 술도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막 하시는데 참 법도 스스로 만드시는구나. 여러분이 정말 맥주가 술이 아니다 그러면 맥주 한 글라스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수경 부르세요. 이리 와봐요. 제가 지금 그 맥주 한잔 했는데 내가 한번 불어볼게요. 한번 불어보십시오. 알코올 증상이 나오나 안 나오나. 왜 술인데 술이 아니라고 굳이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건요, 과거에는 내가 좋아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너무 싫어요. 야, 내 인격이 변해버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변했어요. 내가 관심 갖는 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럴 때 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구나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10년 전에도 똑같고 5년 전에도 좋아하는 거 지금도 똑같이 좋아하고.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은요 낚시를 좋아합니다. 낚시를. 얼마나 낚시가 좋아요.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근데 이분은 낚시가 뭐 낚시를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주말이면은 세상에 전라도 여수까지 가서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말이면은. 근데 그 사람은 너무나 신선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날 가서 주일날 새벽에 올라와서 목사님 이런 거 잡았는데 하나 드시죠 이러면서 막 생선 냄새가 나고. 야, 그럼 갔다 왔다 기름값이 얼마냐? 그러면 노량진 수산시장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노량진 수산시장 그 가격과 관계없이 손맛을 느끼려고 전국을 돌아다녀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정은 파탄 났습니다. 아내가 제발 좀 낚시 가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가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싫어지면 안 해야죠. 내가 좋아지는 것이, 내가 여수까지 부산까지 통영까지 가서 낚시하다가 주일날 오게 되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잘라버려야죠. 그런데 그 취미가 뭐가 죄냐 이러면서 사방을 쏟아다니면서 자기 자신은 무슨 죄 짓지 않고 자기 자신은 신선으로하고 좋겠죠.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힘들어지고 그런 일 때문에 주일 예배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고 내가 참으로 변했구나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은혜 받고 보니까 지나가다 교회 건물 봐봐도 기뻐져요. 지나가다 집에 있으면은 야, 맛있는 거 보면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옛날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잘생겨 보이는 사람은 저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우리 성도를 볼 때 쟤를 딱 볼 때 웬만하면 피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여전히 은혜를 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 바뀌어버려요. 심지어 내 아들을 목사까지 시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면 그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이 말씀 사이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원수들이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징벌을 받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놔두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 정말 충격적이고 슬픈 신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권사님 집을 신방을 갔는데, 예, 신방을 다 끝나고 서로 이제 잘 모르, 우리 교인이 아니었으니까, 예, 그냥 우리 교인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고 신방을 기도를 해주러 갔고,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한 다음에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중3인 자기 딸아이가 그렇게 예수 믿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갔답니다.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렇게 예수를 안 믿고, 너나 믿어라. 너가 믿는 거 나한테 강요하지 말고, 종교는 자유가 있지 않니? 그렇게 하다가 딸아이가 중3 때 죽어버렸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너무 슬픈 일이죠. 근데 그때가 이제 딸 죽은 지가 10년이 지나는 그때였어요. 그 이야기 하는데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려고 딸을 먼저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하지 말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연관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의 신앙에 대한 고백에서 나를 믿게 하려고 딸을 먼저 데려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죄가 많습니다. 속으로, 안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교회 나가는 게 그 얼마나 힘들다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뭘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안 나가십니까. 여기서 나가는 게 뭡니까? 그 후에 13절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에게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주님은 기다렸다가, 그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해도 주변 사람이 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그 인간 저주받을 줄 알았어,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하는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빨리 돌이켜 회개하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징벌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기 전에, 아직까지는 저주를 내리시기 전에 지금 돌이키라. 그러지 않으면 그 저주가 누가 봐도 내 그 인간 그렇게 벌받을 줄 알았다 라고 그럴 때까지 지금 하나님이 너 기다리고 있는 거 모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옛날에 또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냥 주일이면 한 주는 교회고, 한 주는 강원도 가고, 한 주는 등산 가고, 한 주는 교회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강원도 가다 차수가 펑 났네요. 딱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벌 받았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왜 그러한 인생을 삽니까? 왜 그렇게 벌을 받아야 그때야 비로소 아차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은 건가? 이런 고백을 왜 그때 하시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분이 사업이 망하고 인생이 망하고 완전히 저주에 들어갔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 돌아앉아가지고, 내 그 집사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주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건성건성 믿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러면서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거룩하게 선택받은 자들은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느냐? 우리 주님처럼 완전한 인격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싹트게 되어 있다. 그게 운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닮고 싶다는 마음 없으면서 대충 교회 나온다고 구원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마음과 우리 행동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그 전과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한때는 이거 하나만 말씀 좀 마치겠습니다. 한때 논쟁이 있었어요. 뭔 논쟁이 있었냐면, 청교도하고 구 프린스턴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구 프린스턴 신학계는 정말 좋은 사람 많아요. A.A. 핫지나 뭐 우리가 좋아하는 신학자들 많습니다. 벌코프나
벌코프, 에에 하지, 이게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지 신학교 교과서예요. 이런 분들이 구 프리스턴 학파들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나 뭐 조지 히필드나 존 오웬 같은 사람은 청교도죠. 이 둘이는 아주 일맥상통하지만 한번 큰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을 했냐 그러면, 청교도들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 감각이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프린스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성화는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프린스턴보다는 청교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이 있다, 이건 안 됩니다. 왜? 성화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내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있느냐, 그 말씀에 사모함이 있느냐, 내가 과거의 인격이 변화가 되었느냐, 이런 걸 보시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에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구원을 도저히 우리의 행위로는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